산길을 가다 보면 돌무덤 쌓여있는 거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그거 절대로 만지지 마세요. 거기에 수만 마리가 들러붙어 있어서 거기에 장난을 치면 큰일 난다는 말이 있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군복무 할 때 일인데요. 산속에서 하루 종일 목적지를 찾아가는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시 상황임을 가정하고 지도와 나침반 하나씩만 들고 길을 찾는 그런 훈련이었는데 그때가 한여름이라 그런지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고 길을 헤매다가 원래 경로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든 팀원을 이끌어가야 하는 조교였던 저는 많이 당황을 했죠. 계속 쏟아지는 비 때문에 험한 길이 미끄러워서 이동하기가 더욱 힘들었습니다. 한참을 헤매고 다니다가 어떤 돌무더기 같은 걸 툭 하고 쳐버렸는데 그 바람에 돌멩이 몇 개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는 시간에 쫓기고 정신이 너무 없어서 몰랐는데 다시 보니 돌뭉치들이 커다란 무덤을 중심으로 둘러쳐져 있더군요. 그대로 두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대충 정리를 해두긴 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팀원들과 함께 목적지에 도착한 저는 훈련 물자를 정리하고 쓰러지듯 잠이 들었죠. 그런데 꿈에 웬 검은 형체가 네모반을 한번 돌아보더니 문 밖으로 쓱 지나가는 겁니다. 전 잠결에 야간 근무자가 왔다 간 거라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와 제 팀원들 모두가 심하게 앓게 되었습니다. 몇몇은 군 병원으로 갔고 전 네모반에 누워 쉬고 있는데 저와 함께 길을 헤맸던 조교 선임이 그러더군요. 어젯밤에 누군가가 네모반을 한번 둘러보고 나갔다고요. 제가 꿈에서 봤던 상황이 너무 똑같아서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어제 그거 야간 근무자 아니냐고 했더니 자기도 그런 줄 알았는데 발소리가 안 들려서 좀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러는 겁니다. 걱정과는 달리 하루 정도 푹 쉬었더니 몸은 깨끗이 나았고 그 이후로 다행히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함부로 산속에 있는 오래된 물건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